암송성구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을 저희가 누리며 이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쏟아 부으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필요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품게 되는 열망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실 때 저희의 마음에 그것이 형통함과 복으로 느껴질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 복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간구하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욱 성숙해지고 자라가기를 원할 때에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때에 저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였고 또 저희가 간구하지 못하였던, 그러나 저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하고 더 근본적으로 소중한 복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아끼시는 것이 없으며 지극하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저희들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복을 누림보다 하나님 자신이 저희에게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복을 구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배우기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세상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저희의 삶에 어려움과 낭패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히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맺고 있는 그 참된 관계를 통하여서 누리는 모든 은혜가 저희의 삶에 눈에 보이고 드러난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열매로 또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다스려주사 저희의 삶에서 평안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제해 주사 저희의 삶에 절제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저희의 삶에서 감사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에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부터 저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멀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다윗이 사울과 더불어 말하는 자리에 왕자였던 요나단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다윗이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서 들었던 요나단의 마음 속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됨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서 유사한 면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호감, 또 서로가 좀 더 통한다는 생각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성경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평가, 걸었던 기대가 때때로 관계 안에서 지탱되기가 쉽지 않고 얼마나 자주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되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요나단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은 좀 섣부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후에 지속되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결과를 볼 때 이 마음이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순간적인 찰나적인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의 깊이 속에 한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저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의 측면을 넘어서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요나단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통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다윗을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것은 요나단의 마음 속에도 다윗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던 그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 때문에 요나단도 블레셋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합되어가는 두 사람과 대조되어서 사울이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인간 관계요, 서로의 모습에 대한 서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성이 결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양상으로 드러나고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울이 보인 반응은 다윗이 거둔 승리에 대해서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켜는 섬김을 했었지만 때때로 그 역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자신 곁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이 다윗을 아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던 것처럼 사울도 다윗을 아껴서 자기 곁에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아끼는 듯 보이는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 속에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다윗을 아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 속에는 극복 불가능한 죄의 영향력, 자기 중심성이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시 한편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 여기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뒤에서 다시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보게 되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맺은 언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첫 언약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졌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언약 안에는 서로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선대하실 때 우리가 서로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언약할 만큼 그들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신 뒤에 이어질 후손들의 삶까지를 두고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품는 기대와 또한 약속을 서로 언약으로 맺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언약은 그저 마음, 우리가 쉽게 입술의 말로 그치고 마는 그와 같은 얕은 마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중심의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 마음은 고백되고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또한 군복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행한 일이었지만 이제 요나단은 승리를 거둔 뒤에 이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다윗에게 무장을 위한 어떤 배려를 한것 이전에 그것을 넘어서서 요나단의 군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왕의 후계자로서 사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특권의 상징으로서 다른 사람은 입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갑옷을, 군복을 제작해 주었고 입을 수 있었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까지도 다윗과 공유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서 받게 되었던 인정을 보게 될 때에 누구보다도 만일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왕권에 대해서 후계자로서 그가 만일 인간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면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다윗에 대해서 견제하고 시기해야 할 사람은 요나단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해 언약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보다 다윗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윗에 대해서 경계심과 시기심을 품고 했어야 할 요나단이 그의 군복을 벗어주며 왕의 후계자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윗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곳곳에 보내어서 그의 싸움에 다윗을 참여시켰는데 가는 곳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얻은 지혜일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에게 앞서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처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만 다윗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돌아오는 가운데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축하하며 환영하는 식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의 행사를 벌리는 가운데 노래를 하나 읊게 되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울을 폄하하거나 사울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울을 칭송하고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권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사울을 환영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의 계기를 만들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온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너무나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정체되어 있던 전쟁의 상황을 승리의 분위기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이와 같이 칭송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장수를 잘 기용하여서 또 사울이 그 다윗을 지혜롭게 행하는 군대의 장으로서 잘 활용함으로써 이 승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한 백성들이 기쁘게 인정하며 축하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보인 반응은 전혀 그와 같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노래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인정과 칭송과 좋은 평가를 듣기보다는 다윗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심 속에서 그는 이 노래를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특별히 자신이 다윗과 더불어 거둔 승리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준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는 불쾌한 마음으로, 심히 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노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그렇다면 이 인정 속에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의도를 읽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뭔가를 읽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뭔가를 투사해서 읽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시기심,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이 이와 같은 해석에 중요하게 투사되어서 그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양상이라면 다윗이 이제 앞으로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다윗,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그 다윗을 요나단도 주목했고 그의 아버지도 다윗을 주목했는데,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목을 했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봄으로 뒤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다른 경로로 이제 벌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를 대하는 방식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더욱 힘있게 내리게 되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을 때 다윗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손으로 수금을 타게 되었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함으로 사울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을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이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약효에 대한 내성 반응이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역작용이, 역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다윗의 수금 연주가 그냥 음악으로 들리지 않는 다른 자극제의 역할을 사울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다윗의 연주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다윗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경계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저 녀석이 내 왕권을 뒤흔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다윗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들려주는 수금의 연주가 이전에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의 불안을 부추기고 그의 두려움과 그의 시기심을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는데, 두 번이나 가까스로 다윗은 겨우 피하여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심과 은폐된 공격성은 기회를 타서 이와 같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양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의식 때문에 가둬놓고 우리의 무의식에 은폐해놓고 있는 것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부지불식간에, 심지어는 우리의 결정의 순간들 속에 드러나고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환되어지고 또한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파괴적인 결과들로 그것이 결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쓰라림과 고통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이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표면화되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와 상황들이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이와 같은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은 떠나셨고, 1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윗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경외감으로 인한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편함과 공포심과 그리고 불안함이 빚어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2절에서는 다윗을 자신 곁에 머물러 있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보면 2절에서 그가 다윗을 머물게 한 것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머물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머물게 했다가,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고 자기가 다윗을 통해 누리게 되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자 가차없이 그를 내어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가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역할의 부여와 기용은 더 이상 다윗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평가 속에서 그에게 소중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포함된 계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가장 선봉대에 서게 될때 다윗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둘 수는 없을 텐데, 한 번이라도 지게 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렸던 그 엄청난 기대감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울의 계산과 달리 다윗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이 기대하였던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이 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자기의 계산과 달리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온 백성은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이 관계의 어긋남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내면적인 양상이, 그리고 1차적인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계들,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들을 보면서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여실히 드러내고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우리의 영적인 관계성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통해 또한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의 군복을 벗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사울의 내면에 있는 것과 유사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그것들이 창을 던지고 술술을 부리고 시기심으로 불만을 덜어내는 것으로 표출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악하게 표출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해소되어지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숙제와 시름거리들을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풍성히 맺고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